고양이과 동물 중 네 번째로 크고 강한 동물인 퓨마이지만 이 장면을 보면 결코 퓨마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 마리 퓨마가 남아메리카 고산지대 해발 5000m 고원지대에서 무게 100kg에서 120kg의 과나코를 사냥하려 하는데요. 과나코는 퓨마의 추격을 피해 시속 56km의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잡은 퓨마가 측면에서부터 과나코에게 올라타는데요. 그러나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과나코의 몸부림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퓨마마저도 그만 앞으로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퓨마는 포기하지 않고 금세 과나코 옆다리를 타고 등 위에 올라타는데요. 그러나 과나코는 또다시 고개를 낮게 떨구고 퓨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러나 역시 의지의 퓨마 또다시 과나코의 뒷다리를 타고 등 위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과나코의 몸부림이 너무 심해 또다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마는데요. 역시 큰 먹잇감을 사냥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퓨마가 뒷다리를 타고 올라가 과나코의 등 위에 안착하지만 과나코는 목을 떨구면서 또다시 퓨마를 튕겨냅니다. 이제는 퓨마도 포기해버린 것 같은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퓨마는 과나코를 사냥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